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일어나서 새벽 스터디를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요. 보통 평일에 스터디 하러 갈 때는 새벽이라도 버스도 많이 다니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 새벽 시장 가시는 분들 해서 길이 그렇게 외롭지만 않은데,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은 좀 이렇게 쉬고 싶으니까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길을 운전하다 보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운전을 하면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투자를 제가 하면서 많은 자산을 모으고 남들이 쉽게 벌지 못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지만,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그 가정들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금의 압박 없이는 이 투자를 하면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수십억의 현금이 있다면 그냥 오를만한 것, 월세 잘 나오는 곳에 묻어만 놓으면 돈이 돈을 벌어줄 텐데, 뭐 때문에 머리를 쓰겠습니까?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공부란 게 필요 없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들, 돈을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작은 자본에서 어떻게든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든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차입금이라죠. 그 남의 돈을 빌려와서 돈을 굴리고 다시 갚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환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투자란 것에 손을 댈 수 없게 되겠죠. 예전에 와이프가, 김 여사가 휴직을 하고 투자에만 전념을 했을 때만 해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자금줄이 막혔을 때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다짐과 그런 희망과 굳은 의지로 어떻게든 극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와이프가 복직을 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서로의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죠. 시간 자체도 없고, 이 투자가 아닌 다른 직장이라는 일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 투자를 생각하는 게 많이 버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이라도 자금줄이 삐끗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서로가 다르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김 여사가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서 늦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금에 대한 계획을 짜고 서로서로가 의견을 일치한 다음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둘 다 바쁘다 보니까 한 명이 먼저 치고 나가면 나머지 한 명이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가 매끄럽게 되지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자 관련해서 제가 투자 물건을 본 게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난 뒤에 제 와이프랑 조율한 시점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 자금줄이 막혔을 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대로 계속 머무를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투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문제, 투자금의 문제,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라면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목표를 더욱더 뚜렷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데 지금 이 문제 하나가 나를 나의 발목을 잡느냐, 과연 이 발목을 잡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면서 목표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사실 자금줄이 막힌들, 투자금이 문제가 생긴들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물건이 경매 넘어가는 것, 내가 투자한 물건에 공실이 생기는 것, 이 막연한 그런 걱정 때문에 투자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채까지 땡기고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짚어보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나니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상기시키게 됐고 또다시 힘을 받고 으쌰으쌰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투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벌려보고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을 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도전이 즐겁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어서 많은 일을 벌리고 있는데 사실 외롭기도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죠. 저희가 함께 가는 사람은 단 한 명, 저희 와이프 김여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제가 가는 길에 겪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켜고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표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그려보십시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시행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